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핫가이 콘서트로 전세계 팬들의 심장을 폭격했습니다. 지난 30일 자정에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콘서트 포토에서 지민은 뜨거운 여름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핫가이 모먼트로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는데요. 제임스 딘이 출연했던 청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된 주유소를 배경으로 선 지민은 강렬한 레드 헤어와 흰색 민소매 티셔츠, 더티 진을 매치한 뉴트로 패션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지민은 세차하듯 호스를 들고 몸을 사선으로 살짝 틀어 물을 뿌리는 포즈로 뜨거운 햇살 아래 탄탄한 팔 근육을 드러냈는데요. 또 올드카에서 한쪽 팔을 베고 비스듬히 누워 바라보는 사진에서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잘생긴 얼굴로 섹시미를 뿜어냈습니다. 우수에 잠긴 듯 아련하고 깊은 특유의 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멤버들의 사진과 함께 지민의 사진은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콘서트 포토 공개 직후 단 15분 만에 일본 유명인 검색 랭킹 트리플 1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와 미국 실시간 인기 트렌드에 박지민, 지민이가 휩쓸었습니다. 미국 엘리트 데일리 편집장 노엘 데버이는 미안하지만 이건 불법이라는 글로 지민아리를 시작해 절약하기 위해 앨범을 안 사려고 했는데 세차 장악 레드 헤어 지민을 보고 세트로 구매했다라며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 아카펠라 가수 겸 배우 니나 앤 닐슨은 세차장의 지민을 반복하며 확성기와 박수 이모티콘으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NTV 영국 공식 계정은 그의 사진은 내 눈꺼풀 안에 문신했다라며 넘치는 사랑을 표현했고 세계적 아이스크림 브랜드 매그넘도 황홀해라며 푹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빌보드 핫100 5주 연속 1위를 맞아 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지민은 지난 30일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우리 아미,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게요 사랑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셀카를 업로드했는데요. 이는 지민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버터 5주 연속 1위에 오른 것에 대해 29일 멤버들과 브이라이브로 한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다시 한번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지민의 고유 해시태그 #지민과 나란히 써넣은 #우리아미 상 받았네는 항상 팬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어왔던 지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지민은 일체의 액세서리도 없이 스카이블루 색상의 클래식한 루이비통 모노그램 셔츠와 블랙 헤어에 청량하고 산뜻한 분위기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팬들은 우리에게 되레 축하한다는 말 너무 감동이다, 우리아미 상 받았네 보고 울컥했어요 등 뜨거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및 한국과 미국 등에서는 우리 지민, 지민아, 박지민, 지민이, 지민지민 등의 키워드로 트렌딩이 되었으며 MTV 영국 공식 계정은 지민이가 트렌딩되지 않으면 내 심장이 견딜 수 없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넓은 어깨가 돋보이는 보디라인과 섹시한 눈빛으로 탄산보다 짜릿한 청량감과 시원함을 선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롯데칠성 음료는 클라우드 공식 인스타그램 화보에 이어서 지난 27일 지민의 개인 광고 클립 영상을 단독 공개하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소매를 거둔 화이트 셔츠와 블랙 슬랙스를 착용한 지민은 고급스러운 귀공자 같은 비주얼과 슬림하고 탄탄한 보디라인으로 노출 없이도 고유의 섹시한 매력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단독 화보에서 보랏빛 화보에 수놓아진 화려한 불꽃놀이 배경을 뒤로하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맥주를 음미하는 듯한 포즈로 구매욕을 일으키며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지민은 짧은 클립 영상에서 맥주의 신선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탄산 효과음에 이어 아우러지는 고혹적이면서 섹시한 눈빛, 작은 얼굴에 꽉 찬 잘생긴 이목구비로 탄산보다 더 톡톡 터지는 짜릿함을 선사해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올 여름엔 브랜드 킹 지민의 클라우드, 바캉스 대신 지민의 클라우드로 홈파티 추천, 눈빛만 봐도 맥주처럼 짜릿, 화보 보고 바로 클라우드 구매함 등 뜨거운 반응들을 나타내 실질적으로 구매로 바로 이어지는 지민의 브랜드 파워를 실감케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연일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16일에 발매한 BTS The Best는 주간 다운로드 수 2814건으로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28일자 차트에 이어 2주 연속 정상을 지켰는데요. 또한 지난달 21일 공개된 버터는 주간 재생수 1305만 6438회를 기록하며 주간 스트리밍 랭킹에서 5월 31일자부터 6주 연속 정상을 유지했는데요. 오리콘에 따르면 버터의 누적 재생수는 1억 3,350만 4,309회로 신규 진입 이후 6주 만에 재생수 1억 회를 돌파한 것입니다. 종전 최단 기간 기록은 8주로 방탄소년단은 오리콘 역사상 최단 기간 재생수 1억 회 달성 기록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J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무심한 듯 시크한 컨셉의 포토,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토크패디아도, 쾌남 모드의 브이라이브도, 모든 지민은 잘생겼고 사랑합니다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봉봉이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패션도 찰떡 소화해내는 우울지민이 못하는 게 뭘까? 안 어울리는 게 과연 있을까? 하루 종일 지민이 영상 찾아보며 같이 웃고 설레고 재입덕 무한반복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님의 댓글입니다. 여전히 우리 지민이 실트 요정, 실트 황제네요. 잇보이 지민, 예쁠 때는 깜찍하고 귀엽고 분위기 잡으면서 섹시한 게 우리 지민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영란님의 댓글입니다. 컨셉 포토 속 지민이 섹시하고 치명적으로 매력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쥬. 어쩌면 치마 패션도 찰떡 이뻐 죽겠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검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